그래서 이게 옷을 못 입고 있어도 못 이렇게 냄새가 나니까. 우리 와이프 냄새 나잖아, 이게. 모든 게 다 그대로인데 딱 한 사람 그녀만 없습니다. 아내 화란 씨는 남편이 벼랑 끝에 서 있을 때도 끝까지 그 곁을 지켰습니다. 상원 씨는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며 두 번이나 사기를 당했고 위암 진단까지 받았었습니다. 근데 그때 너무 진짜 마음고생을 되게 많이 했어요. 신랑 때문에. 어디 잘못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.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신랑한테 많이 의지를 했나 봐요. 그러니까 막 갑자기 무서워지는 거예요. 없으면 어떡하지? 막 그런 거.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지. 남편 건강만큼은 꼭 챙기려던 아내 화란 씨. 화란 씨에게 남편은 참 소중한 존재였습니다. 이렇게 또 갖다 주기도 하고, 아우, 기분 최고인데. 잘 사랑하니까. 사랑해, 정말? 아, 진짜지. 아닌 것 같다, 어째. 아, 더워, 더워, 더워. 아, 더워. 여보. 해줄게요. 날 써줄게. 에이, 참. 내가 저거에 산다니까 내가. 하나, 둘, 셋. 기리야! 어떡해. 우리가 100세까지 못 살아도 여기서 한번 우리 늙어 죽을 때까지 열심히 살자 그랬었는데 행복하게. 겨우 내려온 지 2년 차에 이러니까 너무 행복했던 시간 너무 짧아. 진짜 서울에 살 때 여기 내려와서 그 짧은 시간 동안 정말 행복했거든. 근데 너무 빨리 보낸 것 같아. 너무 미안해 몰라.